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본당에 방문해 주신 신부님은 김영남 신부님이신데, 우리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신약, 특히 바오로서간을 가르치셨고, 또 바오로서간 전공 박사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바오로서간 하면 김영남 신부님, 김영남 신부님 하면 바오로서간 이렇게 알릴 정도로 오랫동안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신부님의 강의를 들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우리 많은 교우들에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웬만한 데는 안 가시는데 이렇게 광장동이라 해서 이렇게 신부님이 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네. 네, 그래서 오늘 성가에 오 위대한 선물이요 그랬죠? 우리 신부님이 위대한 선물로 이렇게 오셔서 정말 위대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강론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네, 저도 우리 신부님을 무척 존경하고 또 우리 신부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삶이 아주 아름다워요. 삶이. 그래서 우리 서울교구 피정, 매년 피정지도 하시는데 피정지도 전담 신부님이십니다. 그래서 근데 신부님의 피정지도는 꽉꽉 들어차요. 다른 거는 이렇게 모자란 데가 많은데 신청자가 없는데 신부님 거는 그냥 탁 차가지고 그냥 빨리 마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등록을 해야 돼. 그만큼 아주 유명하시고 또 이렇게 강의 한 말씀 한 말씀이 그야말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방금 소개와 전 김영남 담임하는 신부입니다. 정원기 신부님의 과천의 말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앞에서 인사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들이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새롭게 보이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지금 하느님의 사랑을 얼마나 이렇게 서로 느끼고 또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시는지 그런 열정을 이렇게 그런 인사에서부터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광장동 성당의 교육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월기 신부님께서 계시는 본당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정월기 신부님께서 열심히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뭔가 그야말로 말씀뿐만 아니라 삶 자체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로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사순시기와 관계돼서 느꼈던 부분들을 부족하지만 여러 교영참여님들과 함께 나눌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순 특강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2003년에 온 적이 있습니다. 2003년에 사순 특강을 여기 광장동 성당 여기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주민 신부님은 김명현 신부님이셨고, 그 다음에 보좌 신부님은 최정준 신부님이셨어요. 그래서 또 최정준 신부님하고는 또 신학교에서 또 같이 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산 기간이 23년, 꼬박 23년을 이렇게 살고, 지난 2016년에 여름에 의정부 교구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성직자 실장이란 성직장 실장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신부님들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저녁에 이 성경 말씀, 뭐 제가 아무래도 성경을 전공했으니까 사순식의 그 특강이 주로 성경 말씀을 풀이하는 형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많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여러 교영자매님들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담아가는 게 오늘 저녁에 이 시간의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좋으니까 단 한 말씀, 성경 말씀 한 가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가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특히 이 성주간을 바로 앞두고 있는 이 거룩한 시기에 그 말씀을 담고 남은 사순 시기를 정성껏 지내서 부활절을 참으로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알렐루야를 외치면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깊이 마음에 담아 가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으로 함께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고, 그다음에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그것은 제가 대신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의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강의는 저기 제 일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사순 시기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풀이해가는 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2부에서는 실천적인 부분, 실천과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일부의 순서를 이렇게 보시면, 먼저 우리가 사순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0일, 40일의 상징적 의미를 이렇게 보면서 기본적으로 이 사순식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윤곽을 잡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순식이를 시작하는 제 수요일날, 우리가 제 수요일날 제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례 사제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죄를 머리 얹으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라고 신부님이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선택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라는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풀이하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주제와 연관이 없을 것도 같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의 불가분의 관계, 부활신앙의 중요성. 근데 우리가 전체로 지금 사순 시기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부활에 대해서 말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 부활신앙의 부분을 오늘 저녁 강의에 집어넣은 이유는 사순 시기를 근본적으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이 과정의 출발점이 부활신앙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 그분의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겪으신 그 많은 순환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살아계시지 않다면 다 헛된 것이죠. 다 헛된 것이죠. 고통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토록 고통을 겪으셨던 그분이 부활하여 살아계시다. 그럼 그 고통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으셨는가? 바로 고통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 사랑의 현존, 그것이 우리 이런 사순 시기의 묵상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가장 기초라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순 시기의 의미 첫 번째로 보면서 광야에서 40일이 성경에서 지니는 상징적 의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이 사순 시기는 정화와 준비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40일이라는 것, 사순은 40일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와 비슷한 표현이 오순도 있어요. 오순절. 오순절은 부활, 유다인들의 경우에는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내는 축제라 해서 오순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은 50, 사순은 40. 4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성경에서 보면 이 시기는 준비하는 시기, 정하는 시기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밤낮으로 40일을 광야에서 시나이 광야에서 지내며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탈출기 24장 이렇게 보면 시나이 계약을 맺기 전에 모세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준비의 기간이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했던 것, 떠들이했던 것, 그 시기 40년 가나안 복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헤매고 있던 그 기간이 있습니다. 또 엘리야 예언자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 이세벨 왕비의 박해를 피해 광야의 길을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그 전에 표현 보면 40주야를 걸어 이렇게 이런 식이겠죠. 40일 동안을 그 광야를 걷고 그래갖고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 호렙산이라, 구약 성경을 보면 어느 전승에서는 호렙산이라고 하고 같은 곳을 다른 데서는 시나이산이라고 하는데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갔던 거기에 가서 하느님을 새롭게 체험합니다. 그 호렙산에 가서 하느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어떻게 보면 도망갔던 것인데 이세벨 왕비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고 좌절하고 주저앉으려고 했던 그가 다시 이렇게 해서 호렙산에 가서 다시 하느님을 만나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들어와서 예언자로서의 활동을 다시 하죠. 그러니까 보면 여기도 엘리야 예언자도 40일 동안 갔다라는 이런 부분, 여기서도 준비의 기간, 어떻게 보면 새로운 힘을 얻는 기간, 그런 걸로 볼 수 있죠. 예언자, 그 어려운 예언자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영적인 힘을 새롭게 찾는 기간이었습니다. 영적인 힘을 새롭게 찾는 기간. 또 계속해서 보면 40이라는 숫자, 우리가 사순제 일주일 되면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시며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신 이야기를 복음 말씀으로 듣습니다. 어제 40일 동안 단식하셨다라는 거, 여기도 40일 동안 준비하신 거를 이렇게 보죠. 구약 성경적 배경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40이라는 숫자 연관돼 갖고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까지 40일 동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0일의 기간은 오순절, 어떻게 보면 오순절날 교회가 창립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지상생활을 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자렛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됐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공동체라는 의미에서의 교회는 오순절에 창립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창립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40일이라는 기간이 아까 말한 대로 정화의 기간 또는 준비의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순 시기는 크게 보면 준비하는 기간이죠. 사실 준비하는 데 무엇을 준비하는가? 무엇을 준비하는 기간인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부활 시기를 준비하는 기간인데 인류의 구원에 의하여 아무런 죄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을 특별히 묵상하면서 우리에 대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아까 우리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 노래로 한없는 사랑, 하느님의 한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했습니다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 아까 정화의 시기,
준비의 시기 그런 뜻이 있다 그랬죠. 정화시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절을 기념할 수 있기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차를 설명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의 전례력을 이렇게 보면 전례력을 보면 가장 중요한 축일이 어떤 축일입니까? 부활 축일이죠. 근데 많은 분들은 성탄 대축일이 가장 중요한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성탄 대축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 역사에서 축제가 생겨난 것, 축일을 생겨난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것은 나중에 생긴 것이고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초창기 교회가 기념했던 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부활을 기념하는 거, 그게 바로 주일이죠. 주일은 어떻게 보면 작은 부활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례력의 구성을 보면 부활절은 음력으로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니산달 보름 축제입니다. 니산달 보름 축제인데 이게 음력으로 보름달 뭐 이런 거 치는 거니까 음력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의 충분히 지난 다음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을 정하는 것은 충분히 지난 다음 그리고 만월이 지나야 돼. 보름달이 지나고 우리는 이제 부활절은 주일이니까 그 다음에 주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부활절이 정해져요. 1년 축제를 하면 부활절을 정해놓고 거기서 거꾸로 계산해갖고 40일 제수요일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걸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성령관이 대축일 뭐 이런 다른 것들도 날짜가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